울진군은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울진지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예술 사람 마을 빛으로 비추어주리라는 주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4점의 작품을 후포면 등기산공원 일대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울진군 후포등기산의 공간과 가치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예술의 정신을 담는 창의적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등기산공원 일대를 명소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 중첫 번째 작품인 가족사랑은 나비가 내려앉아 있는 듯한 형상의 무지개빛 하트의 선이 파란 바다의 배경과 산뜻하게 어울려 쉼터와 포토존 기능을 하고 작품 위에 설치된 오리 커플의 모습이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11시 30분의 만남이라는 작품은 수면 위로 떠오른 태양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순간의 현실 속에자 꿈과 같은 이상이 같은 생각으로 만나는 모습을 나타내어 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자세와 포부를 가다듬게 되는 경험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되는 나무는 여러 사이즈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각 개체가 서로 인연을 맺어 하나의 다른 형상을 생성하는 것처럼 인연을 맺은 다양한 이를 울진의 금강송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나무인가? 물질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인 친절은 울진군 새로운 문화인 친절을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친절이라는 글씨에 편안함과 쉼터의 기능까지 넣어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4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은 지난해 공모를 거쳐 11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설치 완료됨으로써 등기산공원을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등기산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작품 전시로 등기산공원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복창성 있는 홍보로 울진군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